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치인 함께 전해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밀덕을 네. 조정해 주시는 또는 살림꾼이죠. 네. 네. 저분 안 계시면 이게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고요. 자, 1사단 출신, 병장 출신 김명훈입니다. 전체. 네. 오랜만에 김명훈 PD님께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목소리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그 조속으로 날씨가 그냥 굉장히 춥습니다. 갑자기 그냥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가을이었는데 뭐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지금 뭐. 근데 뭐 입은 거 입어야 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 추워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의 또 마음도 추워지게 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벌어지고 지금, 있어요. 네, 주변에서 지금 또 코리아 리스크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좋은 소식이 안 들릴까요? 네. 이 그 주한미군의 그 분담군과 관련해 가지고. 조선일보죠. 조선일보로 알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내기를 주한미군 전투여단이죠. 네. 그 BCT로 흔히 알려진 각 그 모듈별 전투여단. 우리 그 주한미군은 기갑 여단인 형태입니다. 그 기갑 여단을 철수하겠다. 혹은 그 기갑 여단이라고 표현은 않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그 보도가 났는데. 따라서 이번 그 이슈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철수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또 현재 주한미군은 어느 정도 수준의 주한미군 전력일까? 이런 것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철수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협상 카드라고 저는 보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도 그 비슷한 에피소드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주한미군, 특히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 안 할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하고요. 지금 중국과 어떤 그 미래의 그 대결 구도를 가져갔을 때 여러 가지 정찰 측면이라든지 군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고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쵸.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라는 게 그냥 쉽게 내뱉을 말은 아닌데 이것도 역시 군사적 외에 여러 가지 정치학적인 논리 뭐 이런 것들이 네. 작용을 했고 이 분담금을 올려야겠다는 그런 어떤 그 무기 비슷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경제적 논리까지. 네. 정치, 이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 정치 카드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미군이 사실상 그렇게 카드로 쓴 적이 몇 번은 있긴 있었습니다. 71년에도 한번 그랬고 그다음에 지미 카터 때도 한번 그걸 써서 철수를 시키다가 몇천 명을 빼다가 그때 제3땅굴 사건 나고 하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또 막았던 적이 있고 또 언제 있었냐면은 89년 정도에 이 방위 분담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그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 냉전이 끝나면서죠. 냉전이 끝난 그렇죠? 상황이 되자 그 미국이 이제 좀 주한미군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도 내라. 네. 그래서 그게 딱 30년 전인데 89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는 그러나 그 지금과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게 지금은 트럼프의 그 주한 그러니까 자기들 그 정치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각국의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해외의 미군을 빼내고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너네를 보호해 주고 방어해 주느냐. CEO네, CEO. 네. 박 의원님 말씀이 지금 맞는 게 그동안에 지금 그 미군의 이런 정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전혀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네. 완전 그냥 경제적인 경제적인 네,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오는 게 왜 이 안보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드느냐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비난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완전 장사 그리고 그 미 그 국회 의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같은 당에서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정치를 논하자는 건 아니고 좀 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전력이길래 그들이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가를 잠시 말씀드려 보면 주한미군 지금은 그 기갑 여단이 계속 순환 체제로 들어오고 있죠. 예, 예. 순환 체제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전력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차 그 에이브람스 전차를 90대 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갑차 M3 또 M2A3 장갑차를 도합 합쳐서 120대 또 5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170대를 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교량 전차랄지 네, 지원 차량 같은 거 돌파 전차랄지 네. 그리고 지원 장비들이 상당량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또 특히 포병 전력을 보면 210 화력 여단의 그 M270 다련장이죠. 다련장 네. 시스템이 48대. 그다음에 그 팔라딘이 48대. 48문이라고 하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협박으로 그들은 협박으로 들릴지 몰라도 저는 협박으로는 안 들려요. 이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기사 나온 것도 네. 4천 명 정도를 뺀다. 네.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슈를 삼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국방부 장관은 그건 아니다라고 또 그 보도 정정을 또 요구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협상 과정에 지금 카드로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에. 근데 지금 한국군의 전력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미 그 90년대와 비교해도 많이 줄이고 줄인 상황이라 이제 뭐 아예 줄일 경우 16,000명까지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니까요. 16,000명을 줄이면 지금 28,500명인데 그러니까 16,000명대까지. 네, 16,000명을 줄이면 공군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공군도 일부 줄이겠다는 얘기. 네, 근데 그 공군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70군이 사실상 극동 전력의 그 미공군 세력의 주 전력인데 그들의 그 국익을 봤을 때는 공군을 줄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요. 결국은 그 4천 명 그럼 딱 그 기갑 여단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기갑 여단을 줄인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다수분의 이제 감정이 아 그래 니네 가람 가. 갈렘 가. 뭐 이런 수준인데 80-90년대하고 많이 바뀌었죠. 네. 실질 전력도 그렇습니다. 그 기갑 여단 정도는 그래 그럼 갈렘 가라. 안녕히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아이고 5조원이면은 정말 아우. 지금 한마디로 하면서 1조 원 부담하던 걸 5배 올려달라라고 네. 얘기한 건데 지금 뭐... 또 특이한 게 지금 협상의 여지가 안 보이는 게 뭐 그렇게 하고서 좀 절충을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뭐 절충 얘기는 막후 협상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네. 계속 나오고 있겠습니다.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런 걸 알 수는 없지만 보도가 뜬금없이 주한미군 철수 나와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뤄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주한미군에 대한 역사 뭐 그전에도 많이 짚어봤습니다마는 네. 한국 전 이 땅에 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이 사단급이 뭐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네. 그때 8개 사단 부르죠. 그렇습니다. 육군은 8개 사단 그다음 해병 사단하고 이제 뭐 그 해병 1사단까지 네. 해서 사단급은 그거는 이제 예. 그 공수 여단이고요. 예. 그 사단급이 9개죠. 그 해병 1사단까지 포함하면 아, 예. 그거 포함하면 그렇게. 네. 지상군의 그 1기병사단, 2사단, 3사단. 그리고 4사단, 그다음에 7사단, 그다음에 44단, 예. 45사단. 제 기억으로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9개 사단인데 하나 둘씩 이제 그 바로 철수를 합니다. 전쟁 끝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휴전 변 후에 네, 이제 그리고 계속 남아 있던 사단이 7사단과 2사단이었는데 이제 7사단이 뭐 앞서 말씀하셨던 그 철군 네. 얘기가 나왔을 때 빼죠. 7사단은 그냥 빼버리고 말죠. 빼버리게 되죠. 그때 상당한 위기감이었습니다. 그 한반도에는 그 미군의 사단이 한번 빠지면 한국 그 지상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5개 이상의 사단이 빠지는 거라서 상당한 전력 변화가 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한국군이 이만큼 컸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장했다는 그 얘기고. 미군이 계속 준다는 얘기는 한반도에 한국 지상군만 있어도 네. 충분히 그 힘의 균형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들이 또 나가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줄고 줄어서 이제 2사단의 한개 여단만 남았다가 2사단마저도 미 본토로 가고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갑 여단 BCT라고 불리는 각 모듈상의 기갑 여단 그들이 하나씩 그 순환 배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한미군이 빠진다고 해서 크게 우려하거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왜 나왔는지 자체를 저는 그 자체부터 이해가 좀안 가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조금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70년대하고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네.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한국군이 65년에 월남 파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미군 사단이 네네. 네. 그때 이미 7사단을 월남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말이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그건 우리가 사단을 두 개를 보낼 테니까 사실상 세개 보냈죠. 뭐 해병대는 뭐 사단 규모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국군 사단을 보낼 테니까 대신 미군은 나가지 말고 여기 계속 지켜달라 뭐 그렇게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뭐그 결국은 7사단은 그런 계획은 아니었고요. 7사단은 아예 미 본토로 와서 바로 그냥 해체시켜 버립니다. 물론 지금 다시 그 주방위군의 어떤 그 주요 사단으로 다시 재편성하고는 있지만 7사단은 그래서 그 거기서 명맥이 끊어졌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 미국에서는 큰 틀에서 철수를 한 건데 지금 상황은 뭐 지금 현재 그 한반도에 있는 기갑 여단을 뺀다고 해서 뭐 미국이 뭐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있거나 내지는 전략적인 이유로 인해서 뺀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무슨 안보 장사하듯 딱 그거밖에는 지금 뭐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역시 들어 지금 뭐 전에같이 뭐 아프간이나 이라크 상황이 좀 긴박하다 이러면 그때는 그런 이유로 2사단 여단을 빼내서 그 이라크에 투입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예. 주변에는 꼴통들 4명이 있어가지고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그게 코리아 리스크 트럼프, 아닙니까? 항상 한국 아베, 예. 시진핑, 주변에 푸틴까지 가끔 강대국이 그냥 그러고. 다 이렇게 그 위에는 김정은도 예, 있죠. 북한도 있고 그건 뭐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양반은 언급을 안 했고. 아무튼 이렇게 그 주한미군 철수를 보는 입장은 국민들 여론도 한70% 가까이, 70% 조금 넘을까요? 네. 그렇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제가 본 여론조사로는 69%라고 그러는데 갈 테면 가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한반도 그이 주한미군 주둔 그 분담금 5조는 말도 안 된다. 전부 다 반대. 거의 대부분 반대하실 거예요. 이런 여론이 대부분인데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모를 리가 없는데 왜 했을까? 난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워. 트럼프가 지금 현재 정치계에서는 위기잖아요. 그렇죠. 위기죠. 예, 그러니까 뭔가 계속 액션을 취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자기가 공약했던 거에 첫 발을 한반도에서 이루어야지 일본, 유럽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그 무리수가 말도 안 되는 상당한 무리수더라라는 거죠. 무리수를 두고 있는 셈이죠, 지금.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그 분담금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일본도 올리는데 일본은 지금 계획상 3.2배 정도 올린다는 거예요. 3.2배에서 지금 근데 저기 또 발표된 건 4배까지 내놔라 지금 그 야. 말이 또 나와가지고 그건 뭐 확인 안된 건데 지금 예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3.2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일 일본도 난리가 났죠. 아 일본에서도 이제 말이 많구나. 네. 유럽도 유럽 동맹국들도 전부 다아못 내겠다. 그렇죠. 정말 안보 장사네요, 진짜 말 그대로. 빨리 내년 11월
딸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빨리 어떻게 결론이 나야지. 아니 네이버 그 검색어를 이제 보니까 그 검색어 상위에 트럼프 탄핵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그 좀 점점 진흙구덩이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 탄핵 가능성도 뭐 없진 않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그 IS 그 수괴를 잡았잖아요. 네. 이제 그때도 이제 그것만 강조하고 이제 그러는 거 보면 이제 트럼프도 이제 본인의 지금 현 위치를 좀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공군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 네. 주한미 공군은 좀 달라요 상황이. 주한미 공군이 운영하는 뭘 대한민국의 모든 공군 기지는 아니더라도 7개 공군 기지를 차용할 수가 있고 2개 공군 기지는 아예 이제 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군산과 오산인데 특히 오산에는 정찰 자산들의 그 정보력이 집합돼 있는 그 분석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기지고 그 기지를 폐쇄한다? 좀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타격이고 그거는 좀 어렵게 보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60년대부터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기지는 오산하고 일본의 요코다 딱 이렇게 그 미공군 항상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격 기지로서 뭐 여러 가지 견제 기능까지 하고 있는 군산도 그들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기지일 거고 이렇게 본다면은 공군은 철수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16,000명이 철수한다 이런 거는 그냥 거의 정말 루머성으로 나오는 얘기고 앞서 그 이 기자님 말씀대로 네. 4,000명 그 선 정도 철군을 그 16,000명 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아 그, 줄여서 네, 줄여서 어쩐지 16,000명을 빼는 게 아니라 16,000명 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오케이 네. 그 정도만 돼도 지금 현재 28,500명에서 빠진다면 12,000명 뭐, 정도 네, 빠지네요. 한마디로 머릿수만 따지면 사단 수가 빠지는 거죠. 뭐 그런데 뭐 미군은 지금 사단 체제가 거의 아니기 때문에 네. 기갑 여단하고 그 다음에 그 지원부대 그런 걸 이제 빼겠다 그렇죠. 이렇게 대구 칠곡을 위시한 그 부근에 있는 부대 중에서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일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뭐 위협적이거나 네. 그런 건 아니고 오존 엘바야 갈 테면 가라. 저는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무기 사겠다. 저는 이제 사죠. 계속 일관되게 이제 그 주장인데 우리 또 이 기자님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뭐 그렇게 갑자기 방위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근데 그 트럼프가 80년대부터 계속 유지해온 그 발언이 있는데 결국 그거를 현실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부터도 계속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미국 국민의 세금을 지켜줘야 되냐 돈을 더 내게 해야 된다 그 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뭐 그냥 기업가가 그냥 뭐 신소리 하고 있네 다들 그랬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근데 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몰랐죠 네. 그 대통령 선거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론도 트럼프가 불리한 쪽으로 나왔는데 네. 역시 그 투표는 까봐야 한다는 게 해봐야 정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 마음 속을 꿰뚫고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그들의 선거고 그들의 정치인데 여기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니까 발끈해서 이번 이슈에 한번 다뤄본 거고요. 네. 주한미군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그 전체 전력들 간단하게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영향 뭐 저는 별 영향 없을 거다. 갈 테면 가라. 또 우리 이 기자님은 강조하는 점이 트럼프가 그 정치적인 그 이슈를 완성시키려고 네. 하는 그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어젠다라고 할 수 있죠. 80년대부터 네. 안보 무임승차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하나 또 흥미로운 점이 아까도 뭐 그 저기 지지율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에 대해서 70%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예전 같으면은 미군이 철수한다 하면 그 국민반대가 상당히 많았던 게 현실이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확실히 상황이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네. 추정을 합니다.
또 다른 생각 있으시면 댓글도 네, 댓글 주시고 댓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정성껏 또, 답글 달아 네, 읽어도 드리고 또 글도 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분담금 문제로 나왔던 주한미군 철수, 뜬금없는 주한미군 철수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뜨거운 이슈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 떡!